안녕하세요, 여러분. 습관 성향 수업 제 2강으로 돌아온 단호 언니 제시예요. 제 2강의 주제는 바로 과식하는 습관 무조건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과식 습관을 두 번째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 과식, 폭식, 군것질 이런 것들을 끊기가 너무너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골라봤어요. 근데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잖아요. 과식을 우리가 왜 하는지, 이게 어쩌다 나의 고질적인 습관이 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우리가 이 습관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재밌는 실험 얘기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197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팀베르헨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신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연환경에서 동물들이 하는 행태에도 이런 신호가 있다는 걸 이 교수님이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면 명금이라는 새가 있어요. 근데 이 새는 자기 알을 봤을 때 이 알을 품어야겠다라는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알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되게 작고 파란색인데 회색 반점이 땡땡땡땡 있는 알이에요. 근데 이 연구자가 이 알을 훨씬 더 크고 더 새파랗고 더 진한 반점이 있는 알 모형을 만들어서 어미새 명금한테 이 가짜 알을 줬더니 자기가 진짜 낳은 알은 내팽겨쳐두고 이 가짜 알을 엄청 열심히 정성스럽게 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 나비들이 짝짓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짝짓기를 시작하는 신호가 암컷 나비의 몸통에 이제 줄무늬가 있는데 이 몸통이 작은 떨림이 시작되면 짝짓기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종이로 모형을 만들었어요. 암컷 나비 몸통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줄무늬를 만들고 더 큰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규칙적으로 떨림을 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모양도 굉장히 조악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가짜 같았는데도 수컷 나비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환경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어떤 신호가 존재하는데, 이런 신호를 인위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강조해서 만든 걸 초정상 자극, 슈퍼노멀 스티뮬라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범위를 확 벗어나는 수준의 굉장히 강렬한 자극을 초정상 자극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과식을 하고 중독이 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이 바로 이 현대사회의 사람들에게 딱 먹힌 초정상 자극이라는 거죠. 자연식품들에서는 맛있는 음식은 이꼴 몸에 좋은 건강한 영양소들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이 개입을 해서 굉장히 고도로 가공된 가공식품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맛과 영양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생겨요. 정제된 탄수화물에다가 설탕 때려넣고 나트륨 때려넣고 합성 향미료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인공적으로 맛있고 좋은 향이 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지만 내 몸 오늘 하루치 채워야 되는 영양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 되게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딱딱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갈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진짜 필요한 영양소 못 먹었다고, 나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과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과식이 습관이 됐다는 거는 음식에 중독이 됐다는 말인데, 이 음식 중독은 영양이 너무 과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영양이 부족해서 생긴다는 거죠. 사실 중독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우리 두뇌에서 기대한 혜택이 실제로 오지 않을 때, 결핍이 될 때 계속 이걸 갈구하는 게 바로 중독이거든요. 중독은 그래서 갈망의 질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 같은 경우는 처음 마약을 했을 때 그 엄청난 쾌감을 항상 기대하면서 마약을 하지만 결코 그만큼의 쾌락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무조건 늘리거나 아니면은 더 센 약물로 바꾸거나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재밌는 또 실험 결과가 있는데, 오리건대 루이스 신경연구센터 연구진들이 발견한 사례예요. 이분들이 뭘 했냐면은 음식에 중독된 사람들이랑 중독이 안 된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중독된 분들은 아무래도 좀 비만 체형이었고 과식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었고, 중독이 안 된 분들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적당량을 잘 먹을 수 있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었는데, 이 두 집단에 밀크쉐이크를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밀크쉐이크를 실제로 줘서 이거를 먹게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음식 중독이 된 집단이 이런 밀크쉐이크를 더 좋아할 것 같잖아요.
밀크쉐이크를 이렇게 먹을 때 이 두 집단이 각각 느끼는 쾌감도를 측정해 봤는데 음식 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밀크쉐이크를 먹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낮았어요. 이 음식 중독이 없는 사람들이 밀크쉐이크 먹고 더 행복했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차이가 있었냐면요, 밀크쉐이크 주기 전에 사진을 보여줬을 때 아 밀크쉐이크를 먹고 싶다 라는 욕망은 음식 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더 강렬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음식 중독인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봤을 때 그걸 먹고 싶다는 욕망은 되게 큰데 실제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느끼는 행복감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음식을 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과식하는 습관이 있고 음식에 중독이 됐다. 그럼 이거 어떻게 끊어내느냐? 이거는 술, 담배나 마약을 끊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영양소 결핍이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다양한 영양소를 채워줬을 때 먹으면 포만감이 들고 포만감이 들면 그만 먹는다 라는 이 단순 명료한 시스템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비만 환자들이 비만 클리닉에서 제공받는 식단들은 자연식품에 가까운 것들, 저가공식단들을 위주로 받아요. 그래서 영양이 어떤 하나가 부족하지 않게 잘 먹는 것이 다이어트라는 거죠. 적게 먹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수잔 나울트라는 분이 검증을 했어요. 38가지 음식들을 딱 240칼로리 정도 분량을 준비를 해서 사람들한테 먹이고 2시간 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포만감을 느끼는지 측정을 한 거예요. 흰빵을 먹었을 때가 포만감 지수가 100점이라면 그거랑 비교를 해서 이제 점수를 매긴 거죠. 38가지 이 음식들 중에서 제일 포만감이 오래 든든하게 갔던 음식은 뭐였을까요? 바로 감자였어요. 그 외에도 포만감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오트밀, 소고기, 통밀빵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포만감 지수가 낮은 것들 뭐가 있었을까요? 도넛, 케이크, 아이스크림, 캔디바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자연에서 온 식품들이 포만감을 많이 주고 이제 고도로 가공된 식품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계속 음식을 갈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 탄수화물도 당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당류들이 있어요. 단백질도 굉장히 다양한 아미노산이 있고 지방산도 마찬가지고 미네랄, 무기질들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를 해주면 내 몸은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하고 먹는 양도 적정하게 내 몸에 딱 필요한 만큼으로 조절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이런 미량 영양소를 챙겨 먹는 미션입니다. 바로 생채소 매일매일 사수하기인데요. 이런 생채소들, 열이 가해져 있지 않은 생채소를 하루에 한 끼에 딱 한 번만 같이 곁들여서 먹어보는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이 숙제를 한번 인스타그램에 같이 인증해볼까요? 저도 동참할게요. 3강에서 만나기 전까지 매일매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습관성형 수업 달아주시고 이 생채소가 곁들여진 식단 사진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재밌겠죠? 저도 해볼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미션을 수행을 해도 실수로 과식을 해버릴 수도 있고 마음처럼 식단 조절이 갑자기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습관 성형 수업에서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었던 건 내 습관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스스로 잘 이해를 하고 하나씩 한 스텝씩 바꿔보는 거지 오늘 당장 과식 습관을 아예 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니까요. 한 걸음씩 천천히 저랑 같이 내 몸을 잘 이해하고 지금까지 묵살되어 왔던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강에서 봐요. 안녕. MC 레아 닭가슴살 닭가슴살 알지? 단백질 많은 거 알지? 국내산 닭가슴살 넣은 거 알지? 지방이 0.3g이지 yeah. 이것이 바로 단호 닭가슴살 그냥 만들지 닭가슴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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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끝이 나게 있지 yeah.